네, 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옥선생입니다. 저는 라스베가스의 베어스베스 골프장인데요.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퍼팅은 이제 스트로크에 얼마나 일정하냐의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샷 같은 경우는 약간 다치고 약간 열린다고 해서 큰 데미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퍼팅이라는 건 정말 한 5mm 다치고 5mm 열리는 걸로 인해서 이게 성공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일정한 스트로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일정한 스트로크를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들어 떨고라고 그래요. 들어 떨고라고 하는데 그 떨구는 게 뭐냐면 들어 할 때는 손으로 약간 밀면 되고 오른 어깨로 탁 떨궈서 수직으로 떨궈서 이제 가는 스트로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봅니다. 그 제가 스트로크에 대해서도 이제 레슨을 드렸죠. 근데 잡은 상태에서 자, 들어 하고 떨고 했을 때 내가 떨구는 힘에 의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떨구는 힘에 의해서 얘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들어가는 게 운이 좋은 거죠. 여기에서 놓고 백스윙 빼놓고 떨어뜨렸을 때 가주는 거예요. 또 오늘 전체적으로 오른쪽 가네. 들어 떨궜을 때 가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치는 게 아니라 공을 보낼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굴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끊어쳐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세계 최고의 투어의 추세는 퍼팅을 끊어치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인 마치고 이 상태에서 자, 제 스트로크 잘 보세요. 스트로크를 쭉 예전에는 가서 이런 식의 해서 뭔가 좀 달래는 듯한 그런 스트로크가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딱 브레이크 맞으면 왜냐면 그린이 워낙 정직하니까 스키드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오차를 갖다 고려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약간 끊는다는 이런 느낌의 퍼팅을 많이 해요. 이게 끊는다는 느낌의 퍼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무슨 뭐 예전에는 퍼터를 만들 때 그걸 갖다 초슬로우로 찍어가지고 뭐 스키드가 미끄러지는 게 얼만큼이 돼서 바로 구르기 시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스트로크를 하는데 떨궈라는 건 손으로 하면 연습할 땐 되게 일정하게 칠수 있는데 실전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어깨로 밀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어깨로 제가 툭 떨어뜨리게 되면 이 떨구는 그 어떤 스트로크보다도 훨씬 끊어치기가 유용한 스트로크예요. 예를 들어서 쭉 그냥 밀어치는 스타일, 고전적인 어떤 클래식한 그런 그 퍼팅 스타일을 고수했다면 저는 되게 그 마던한 걸 좋아하지만 스윙은 클래식한 느낌으로 많이 가르쳐 드리잖아요. 여러분 몸이 클래식이니까.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쭉 이런 식으로 치는 건 왼손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요즘 추세 퍼팅은 아닙니다. 왜냐면 감정이 개입이 되거든. 그런데 그립을 단단하게 잡고 어깨를 밑으로 떨굴 때는 스트로크를 이렇게 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속이 굉장히 빠르고 종속을 늦게 맞출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스트로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그뭐 여러 가지 뭐 수천 수백 가지 뭐 수만 가지의 퍼팅 스트로크가 존재하겠지만 저는 들었으면 어깨를 수직으로 떨궈서 그 반동에 의해서 공이 날아가는 그 스트로크를 권하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신에 떨궈 그 그린에 올라오면 떨궈서 공치기를 해서 그날의 영점을 꼭 잡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